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이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또 앞으로도 즐거움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광을 받으신 그 주님,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허우 빚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온 천하를 주관하시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 드립니다.
언제나 세상적 욕심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실족할 때마다 강하신 팔로 붙들어 세워주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민생과 경제가 피폐되고 사회적 일상이 무너지고 있으며 주님의 교회는 최고의 기쁨이요 축복인 예배와 찬송의 행복마저 통제를 받고 핍박과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찬송과 경배가 이 존에 가득 울려 퍼지며 온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신과 오해를 조장하며 진영 논리에 종속되어 분열을 고착시키고 있는 갈등과 부조리들로부터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며 교회를 위한 진정한 해방을 간구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정치적 이념적 갈등과 세상적 방법에 종속되어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있는 오류와 탈선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주시옵소서. 총칼의 협박과 회유에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순교의 길을 택하였던 참 목자들과 일신의 안위를 위해 악독한 공산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거나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어리석고 추한 교회 지도자들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세상적 성과주의나 사람들의 칭송에 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따르며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예수님처럼 실천하는 종이 되어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교육관과 주차장 건축 사역이 세상적 기준에 치우치지 않고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그 입술에 넣어주시는 말씀으로서 달고 오묘하게 온 성도들의 삶에 뼈와 살이 되는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영화롭게 하는 특별 찬양과 성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방역을 위해 땀 흘리는 손길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섬김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과 삶을 구속하는 모든 제약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의 선교 현장과 원근 각처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올려지는 정성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진은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화부 한여름 말씀축제가 오늘 오후 3시에 명지 1층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모교 기도회 집회가 8월 26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리딩앤드림에서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8월 21일 토요일까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교회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등부 여름 특별예배가 8월 13일과 14일 금토 양일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5일 주일은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3부 예배 봉헌 시간 중에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하단 실버마을이며 다음 주는 명지 실버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성도님이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유다준 조혜진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라함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축복하며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함의 삶은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사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삶 가운데 그대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무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정말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의 통로, 복의 그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또 축복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22일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지금은 3단계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4단계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스러운 3단계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열심히 그 방역 수칙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를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좌석 20%까지만 현장 예배, 정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여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20%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정말 우리가 충분히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전 신청하시는 것, 예배 예약 신청하시는 것을 꼭 해주시고요. 또 가능하면 1부나 4부로 예배를 이렇게 좀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음료 및 음식물 섭취 금지된 것 꼭 기억하시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것이 굉장히 방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고 마스크를 꼭 쓰셔야 합니다. 가급적 KF94로 쓰셔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대1 양육자반 모집하는 광고 드립니다. 이제 곧 또 2학기 평신훈련 개강이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 가운데 사역반 하신 분 중에 아직 1대1 양육자반 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셔야 합니다. 아주 옛날에 사역자반 했더라도 양육자만 하셔야 그래야지 저희 교회 1대1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리더십이니까 꼭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신청은 우리 1층, 명지 1층 데스크에서 할 수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훈련은 비대면으로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편리하실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리더십들 가운데 사역반 하신 분 중에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예배드리며 주 앞에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이 예배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흠양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유혹받고 흔들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제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쓸데없는 자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정말 힘들고 짜증이 나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무엇보다 이 폭염 때문에 이렇게 더운 것이 계속되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폭염 때문에 정말 짜증나고 힘듭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가 또 가세를 해서 더 짜증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중에도 어떤 분들 보니까 나름 좀 감동적이고 그래서 시원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 했더니 올림픽 때문이다. 올림픽 그 경기를 보는 것 때문에. 물론 올림픽 경기 중에 어떤 것들은 더 열받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짜증나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감동을 주고 그래서 정말 시원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대표적인 것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양궁이 아닌가 싶어요. 한파서 열흘 됐지만 안산이라고 하는 선수, 전 처음에 그 이름 나왔을 때 안산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대단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정말 감동을 줍니다. 뭐 금메달을 세 개나 따서 그래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경기에서 보여준, 특별히 개인전에서 그 마지막 쪽에 보여준 그 모습은요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어요. 슈로프라고 하는 진짜 피 말리는 그 순간을 뚫고 그걸 이겨서 10점을 쏴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은 정말 대단한 감동이었다. 자, 그런데 안산 선수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선수들을 보면서 제가 나름 분석을 해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었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거였어요. 승리하고 메달을 따고 하는 그 결론보다도 그 과정에서 그 엄청난 중압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면서 이겨냈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에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이 정말 감동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운동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삶 모든 부분에 그대로 적용되는 영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생활에 대해서 나온 책 중에서 이 노먼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노먼 라이트 박사가 쓴 흔들리는 당신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The Secrets of a Lasting Marriage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런데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아마 한국어 책 제목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혼 생활을 정말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국 책 제목도 흔들리는 당신에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묘사하면서 정말 그것이 제대로 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할 때마다 쓰는 표현이 뭡니까? 선다는 거 아니에요. 선다. 절대로 누워있다든가 혹은 주저앉아있다든가 혹은 쓰러져있다든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정말 성공적인 삶을 말할 때는요 선다, 서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이고 신앙이고 정말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뭐냐, 바로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그런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서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서 있으려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제가 성경탐구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탐구, 성도들이 성경을 좀 잘 읽게 하려고 만든 그런 건데, 그 책을 쓰면서 시가서 부분이 왔을 때, 사실 시가서가 좀 어렵잖아요. 나름 정말 이 시가서를 성도들이 좀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시가서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웠던 조금 어려운, 다른 곳에서는 별로 안 다루는 그런 그 히브리 시의 어떤 그런 그 문학적 기법, 이런 것을 갖다가 거기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쭉 몇 가지의 그 히브리 시의 문학적 기법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하나 소개한 거 뭐냐면 언어 유희라고 하는 기법을 소개했어요. 언어 유희. 이 언어 유희. 그러니까 시가 서로 간다면 뭐 시편만 말하는 게 아니죠. 잠언, 욥기, 전도, 아가서 다 시가 서고요. 또 예언서에도 시가 서가 많이 나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도 다 시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히브리 시의 문학적 기법이 사용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언어 유희라는 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 언어 유희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뭐예요? 말 장난이죠. 말 장난.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한 그러나 뜻은 다른 그런 말을 갖다가 쓰면서 일종의 말 장난처럼 표현하면서 이 그 표현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언어 유희예요. 뭐 한국말을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죠. 돈 너무 좋아하면 돈다. 잘 오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잘하는데 이런 것을 오늘은 영 잘 안 됩니다. 한번 이런 식이 하는 게 언어 유희예요. 자, 그런데 그 언어 유희를 설명하면서 제가 그 성경탐구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때 교수님이 그 예로 주었던 이사야 7장 9절 말씀을 제가 거기 소개했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예로 들었어요. 이것이 왜 언어 유의 예가 되냐면요,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로 테아미누 키로 테아메누.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임로 테아미누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키로 테아메누. 그러니까 언어 유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탐구 그 말씀 탐구를 쓰면서 그 말씀을 거기에 소개하면서까지도 사실은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언어 유희의 예로만 나온 줄 알았지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한참 뒤에 이사야서를 제가 강해 설교를 한때 있었는데 그 이사야서를 강해 설교하면서 그 본문을 갖다가 다시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이 할 일이 없어서 말장난만 하려고 말씀을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 할 일이 없어서 말장난만 하려고 그 말씀을 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언어 유희 같은 그런 기법을 썼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감동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은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부생활이든 그것이, 예, 부부생활, 믿지 아니하면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자녀와의 관계든, 예, 자녀의 관계 믿지 못하면 설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이든 성도와의 관계도 믿지 못하면 설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이든, 예, 그 직장이 정말 하나님 사람의 어떤 직장 생활이라면 믿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그래요. 믿지 아니하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특히 그 말씀을 그렇게 다시 보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뭐냐면 그때 그 아람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제 공격해온다는 소식이에요. 그것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들려올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 남유다는요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북이스라엘 혼자만 쳐들어와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소식이냐, 북이스라엘 하고 더 큰 나라인 아람이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공격하려고. 그 소문이 들려오니까 그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땠느냐, 성경의 표현 그대로 말이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냥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올 것이다. 그냥 그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어요. 바로 그런 상태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그들의 공격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들의 도문은 이룰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굳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삶을 정말 흔들고 그래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공격이 어느 때보다 심한 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바로 이 말씀,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 어느 때보다 우리는 그런 공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한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무엇보다 부여잡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여잡는 믿음은요, 다섯 손가락으로 잡듯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다섯 가지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부여잡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미리 아심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아심. 무슨 얘기예요? 한결같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예, 아무리 마귀가 속삭이고 흔들어도요, 우리는 정말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미리 정하심.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대한 뜻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신실하신 예정하심이 있으세요. 내가 볼 때는 정말 갑자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그런 섭리가, 그 예정하신 어떤 그것이 있으시다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부르심.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믿음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습니다. 여기 이 자리, 이 상황, 이 관계, 이 역할,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 생각에는 뭐 이럴 수 있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 모든 것이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바로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요 정말 되는 일 없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요,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을 알아야, 그걸 붙들어야 그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온전히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것이다. 제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분, 저한테는 그야말로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우세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우세근, 본인이 늘 소고기 세근이라고 말씀하시는 우세근 목사님. 이분은 제가 고등부 시절에 저희 그 고향교회의 고등부 담당 전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아주 큰 신앙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게 된 직접적 계기도 그분이 영향을 끼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가기에 앞서서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간 것도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조언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학창시절 어려울 때 그분은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저를 도와주신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받은 혜택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거냐, 바로 참된 신앙을 배웠어요. 참된 신앙, 즉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참된 신앙을 제가 받은 것이, 그걸 배운 것이, 그게 정말 제가 받은 가장 큰 혜택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그때 저한테 보냈던 그 편지에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이분은 아주 가난한 환경 속에서 컸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찌어찌해서 신학교는 갔고 그래서 목사 한 수까지 받았지만 더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결혼까지 하고 그리고 딸까지 있는 상태에서 혼자서 미국에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보면서 그때 제 어린 마음에도 좀 너무 무리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그분을 만나서 좀 어린 마음에 좀 약간 돌직구 스타일로 물었어요. 왜 그렇게 무리를 하시냐고. 그리고 혹시 이거 욕심 아니십니까? 뭐 이런 무슨 뭐 어떤 그런 학위 이런 걸 따고 싶은 그런 욕심 아니시냐라고 그렇게. 그럴 수밖에. 왜냐면 아니 가족 다 놔두고 혼자서 공부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진소야, 나는 하나님께 최선으로 드려지고 싶어. 난 이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께 내가 최선으로 드려지고 싶어. 그냥 적당히가 아니고 난 이 마음을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힘들어도 가는 거야. 그 순간 전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가서도 말이죠, 제대로 공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학부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국에서 제대로 학부를 못했다고 생각해서 학부부터. 여러분, 유학하면서 대학원부터 공부하는 것과 학부부터 공부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 학부부터 공부하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뭐 특히 언어가 잘 안 되는 분들한테는요, 그 나이에 학부, 대학생들과 함께 학부부터 시작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그런 힘든 상태에서 가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의 첫 마디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딱 펴보니까 첫 마디 이렇게 썼더라고요. 진소, 하나님 나라에는 지원병은 없다네. 다만 징집되었을 뿐. 이렇게 썼더라고요. 진소, 하나님 나라에는 지원병은 없다네. 다만 징집되었을 뿐. 그 한마디에 저는 얼마나 그분이 힘든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그는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그냥 다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내가 많이 원해서 온 것 같으면 나 벌써 그만뒀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다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원한 것이 아니라 징집된 것이니까, 그분이 나를 부르신 거니까 나는 멈출 수가 없고 도망갈 수 없고 정말 힘들지만 견디고 있다. 그런 고백이죠. 그 후에 이후에 그분의 그 편지는요, 그 편지의 메시지는요, 제게 정말 중요한 인생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인생 메시지. 제가 살면서 사역하면서 항상 기억하고 붙드는 바로 그런 메시지. 인생 메시지가 되었어요. 특히 어려울 때, 도망가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그렇게 흔들릴 때, 그때마다 기억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 그것은 바로 부르심 그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
그게 정말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붙들 때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르심. 네 번째는 의롭다고 하심입니다. 의롭다고 하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 가운데 예수님 비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가장 핵심이 되는 비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가장 핵심이 되는 비유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성경 선생님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는 그럼 뭡니까? 예, 그건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거 아닙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돌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고백이다 하는 것이죠. 의롭다고 하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아무리 실패하고 망가졌어도요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가기만 하면 하나님 절대 정죄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따지지 않으세요.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냥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 자식이라고 내 자녀라고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받아주시면서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이 많아서 마귀가 그 욕심을 이용해가지고 그 우리를 갖다가 공격할 때 그 공격에 사정없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정죄감 어떤 죄책감이 범벅이 돼가지고 정말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그러면서 정말 괴로워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는 말이죠 이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의롭다고 하심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마귀는요 원래 그 전공이 고발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원래 accuse, 고발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만 있으면 우리를 고발해요. 건수만 있으면 우리를 갖다 향해서 죄책감을 심어주고 고발하고 막 그러고 들어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예,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 단호하게 붙들 것이 뭐냐? 아니,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미 용서하셨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다. 다섯 번째는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영화롭게 하심. 바울사도는 특히 여기 로마서에서 말이죠 이 영광, 독사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독사는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란 말의 헬라어가 독사입니다. 독사. 로마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하는 말씀도 그렇고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도 그렇고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는 말씀도 그렇고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온전히 다다라야 할 그 궁극적 목표가 바로 영광이다 그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인으로 다다라야 될 궁극적 목표가 뭐냐?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뭐냐?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모든 것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시편 가운데 토라 시편, 즉 말씀 시편으로 유명한 것이 시편 19편입니다. 이 시편 19편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은 이 시편 19편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서정시 중에 하나다. 시편 19편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서정시 중에 하나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하이든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오라토리오가 있죠. 정말 3대 오라토리오에 들어가는 유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이든의 천지창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합창곡인데, 나흘째를 얘기한 합창곡인데, 그 합창곡의 가사가 바로 이 시편 19편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시편 19편 이 유명한 말씀의 첫 마디가 뭐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다. 아주 장엄하게 정말 감동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궁극적 존재 이유, 이 피조물을 지으신 그분의 어떤 그런 목적,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중심인 우리 인간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예, 이 피조물 전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인간인데, 예, 인간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이 뭐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존재의 어떤 궁극적 어떤 목표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영화롭게 하심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했습니다. 영화롭게 하심. 이 말은요, 헬라어로 하면 독사조입니다. 영광은 그냥 독사지만 영화롭게 하시면 독사조예요. 그런데 이 독사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영광에 참여하다, 그 뜻이. 영광에 참여하다. 예. 영화롭게 하신 거는요, 우리한테 결국은 정말 뭐 성공하고 명예를 많이 얻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무슨 뭐 권력도 얻고 뭐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마지막에 그렇게 성공해서 명예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화롭게 하심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어떤 시간을 갖든 결국 뭐예요? 당신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영화롭게 하심.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돼요.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것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바로 그것을 말이죠. 이거 부여잡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의심하지 않고 부여잡아야 그래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관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뭐 고통스러워도, 정말 되는 것이 없는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말이죠,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신다, 당신의 영광이 나를 참여시키신다는 이걸 붙잡고 가야, 그래야 말이죠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삶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 역사를 보면 정말 너무나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역사 보면 진짜 뭐 수도 없이 우리가 정말 그 삶의 그 신앙을 들을 때마다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 우리 주변에도 또 많아요.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감동도 주고 도전도 주는 그런 사람들.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독사조예요. 독사조. 예, 그들은 어느 상황, 언제 있었든 다 똑같이 독사조, 즉 영화롭게 하심의 역사를 누린 사람이에요.
예, 그들은 다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감당 못할 그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거기에 그냥 무너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거예요. 그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중증장애인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게 하심,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영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고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천국 가면 그렇죠. 여러분, 천국이 바로 그거예요. 천국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성경에 보면 그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수치를 배나 갚아주시면서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자를 넘치게 하시고, 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나 저는요, 천국 가서만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예, 이 세상에 반드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싶을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세요. 그 삶에 분명히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여잡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부여잡는 믿음, 어떤 때보다도 이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어떤 때보다 심하니까, 뭐 종류도 다양하지만 정말 그 방법도 진짜 천차, 뭐 교활하기가 그지없을 정도로 너무 심한 그런 공격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손을 펴서 우리 하나님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예, 다섯 손가락 모두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뭐예요? 예, 미리 아심.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두 번째가 뭡니까? 미리 정하신 뜻이 있으시겠죠. 내가 지금 알 수 없지만 나는 이건 믿습니다.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부르심. 이 모든 것이 부르심인 것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뜻 가운데 나를 부르신 부르심인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의롭게 하심, 의롭다고 하심,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회복시켜주신 그런 하나님, 난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예요? 영화롭게 하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저를 참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부여잡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통성을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악한 것의 공격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감당하면서 주님을 부여잡는 이 믿음으로 그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공격들이 많은 가운데서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고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주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니 정말 그 사랑, 그 섭리, 그 부르심, 그 용서하신 사람, 그 영광이 참여하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는 믿음 온전히 부여잡고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섭리와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를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내 세우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부여잡는 믿음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주의 손잡고 믿음으로 서서 힘있게 살기 원하는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그 힘있는 발걸음 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지금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